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 트레이너 김성훈이에요. 드디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앞두고 이제 마지막 공식 모의평가가 열렸어요. 이제 평가원 모의평가는 전국 공통으로 치는 건 이제 마지막이고, 그다음에 이제 교육청 학력 평가가 남아 있긴 있지만, 이제 사실상 그 재수생들까지 껴서 보는 평가는 6월 모의평가하고 9월 모의평가, 딱그두 가지가 있어요. 자, 이제 그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모의평가는 사실 대충 수능이 어떤 패턴으로 나올지를 그나마 대충 알 수는 있어요. 학력평가는 교육청에서 내지만 모의평가는요, 그 수능을 출제를 하는 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수능 문제를 출제하는 그 뭐냐 수능 출제위원 선생님들이 이제 대학 교수 아니면 이제 고등학교 교사들, 근데 이제 담임을 맡는 교사들은 못 들어가요. 담임을 맡거나 그 고3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들은 못 들어가고요. 그 사실 근데 수능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그 이수 현황, 고등학교의 그 교육과정을 어떻게 수학했는지를 좀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고등학교 교사가 많이 내는 게 맞아요. 근데 대학 수학능력시험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에서 배운 능력하고 대학에서 앞으로 배울 능력, 이게 약간 좀 달라요. 그래서 대학에서 수학할 능력이 있는가, 사실 그거를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고등학교의 그런 교육과정하고는 좀 다를 수밖에는 없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교육이 우리나라처럼 정말 그 입시 결과에 그 실적에 집착하는 우리나라 그런 교육 시스템으로서는요, 좀 씁쓸해요. 씁쓸할 수밖에 없어요. 자, 어쨌든 좀 씁쓸하지만 여기는 한국이고, 그래서 아쉽지만 그런 얘기를 좀 한번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저는 이번 수능 문제에서 대학 수학능력시험, 한국사 영역은 문과, 이과 필수죠. 한국사 영역 필수이기 때문에 한국사 영역 제가 한번 쫙그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동아시아사는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없었던 과목이라서 사실 저도 이거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과목이에요. 그래서 그냥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뭐 그런 거를 약간 보는 컨셉으로 갈 거고, 그래서 한국사하고 세계사는 그래도 제가 나름 그 고등학교에서 주력으로 했던 과목이기 때문에 그 과목들을 위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지금 제가 이제 야외 일정이 좀 빡셌기 때문에 제가 지금 고카페인을 좀 섭취를 하면서, 근데 고카페인은 사실 제가 좀 면역이 좀 강하고요, 좀 강력한 당분과 함께 섭취를 하고 그 버티고 있다는 점 양해를 부탁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별로 한번 좀 확대를 좀 제가 해 드릴게요. 지금 여기는 제가 그 원고가 하나 더 있어요. 이렇게 늘려드릴게요. 한이 정도 크기까지 가도 되겠죠? 자, 아, 너무 크다. 문제 하나 보일 정도로만 할게요. 1번 가시대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자, 가시대 뭐볼 것도 없죠. 구석기 시대죠. 저 뗀석기 사진만 있으면요, 저거는 100% 구석기 시대예요. 100% 구석기 시대고, 그 사람들은 돌 또는 나무나 동물의 뼈도 썼어요.
그리고 주요 유적지 연천 전곡리와 연천의 그 전곡. 전곡이 아마 제가 알기로 연천군 전곡읍일 거예요. 왜냐면 지금 저기서는 리라고 했는데 전곡읍 전곡리가 따로 있을 거예요. 전곡마을이. 왜냐면 전곡읍인 거를 제가 확실히 알수 있는 이유는 제가 군대를 갔다 왔잖아요. 영해중대가 그쪽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주소를 제가 알아요. 그렇고 그 공주 석장리. 자, 그래서 구석기 시대 때는 아직 정착 생활이 아니었어요. 신석기 시대 때 이제 우리가 암사동 선사 유적지 뭐 이런 데서 그 정착을 했거든요. 정착을 했어요. 그래서 채집과 사냥을 하며 이동 생활을 했다. 뭐 1번은 좀 쉬운 문제였어요. 1번 정답은 5번이었고요. 뭐더 설명할 거 없죠. 1번은 사실 여러분들 역사 시간에 제일 열심히 배우는 게 바로 요 구석기 시대잖아요. 응? 안 그래요? 구석기 시대 제일 열심히 배우잖아요. 첫 단원만 너덜너덜. 안 그래요? 봄에도 구석기 공부, 가을에도 구석기 공부. 응? 첫 단원만 맨날 빽빽해, 필기가. 첫 단원만 필기가 빽빽하고 그 다음 단원부터는 백지. 자, 작심삼일로 그치는 학생들의 특징이죠. 네, 2번 갈게요. 자, 지방행정조직. 고려의 지방행정조직이에요. 좀 제가 문제지는 확대하고 축소하고 그러면서 갈게요. 왜냐면, 이게, 너무, 문제마다 규격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갈게요. 자, 북계. 북계하고 동계. 5도 양계의 시스템이죠. 그리고 여기 개경 쪽에 수도권 있고요. 아, 왜 목이 결리지? 엄청 결리네요, 목 쪽에. 근육이. 자, 이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그래서 고려 시대의 행정 조직이에요. 그래서 완도 청해진 설치한 거는 한그 통일신라 후기 때고요. 그리고 22 담로의 왕족을 파견한 거는 백제 후기예요. 그리고 제가라는 용어가 나오면 저거는 고구려고요. 그리고 특수행정구역인 향부국 소가 있었다. 저기가 고려예요. 신지와 읍차가 다스리는 지역이 존재했다. 이건 사만. 그래서 2번의 경우 정답 4번이에요. 자, 3번 문제 가도록 하겠어요. 3번 문제. 오늘은 이슈 방송은 걸렀나 보네. 어저께 제가 이슈 방송이 떠버려가지고 그냥 좀 편하게 가도록 할게요. 오늘 뭐 제가 뭐 그렇게 길게 할 것도 아니고, 왜냐면 저 오늘 그 남한산성으로 그 새선비 공식 방송 가야 돼가지고 제가 오늘 길게 못해요. 자, 3번 갈게요. 다음 자료 상황이 나타난 시기에 볼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신라 진성여왕 3년이래요. 여러 고을에서 정부로 세금을 보내지 않는 바람에 창고가 비어서 재정이 궁핍해졌어요. 왕이 사람을 보내어 독촉하니 곳곳에서 도적들이 벌떼처럼 일어났다. 이때 원종과 애노 등이 사벌주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자, 그옆 동네가 그 아자개가 그 살던 그 동네죠. 그래서 원래 그 영기라는 장수가 이쪽으로 진압을 하러 갔다가 영기는 진압에 실패해요. 그리고 죽죠. 그리고 사실 이 원종과 애노의 나는 그 진압을 도운 세력은 그 사벌주의 대호족이었던 아자개였어요. 그 견원의 아빠, 그 아자개였고요. 그래서 이 시기의 상황에 볼수 있는 모습. 자, 수선사 결사운동 참여와 승리. 선종 부의견은 고려 후기에 전해졌고요.
일본 원정 준비하는 정동행성 관리 역시 고려 후기. 당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육두품 지식인 신라 후기예요. 왜냐면 당에서 유학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있어요. 왜냐면 옛날에 당에서 유학해서 그 당나라가 잘 나갈 때는 그냥 당나라 가서 빈곤과 보면 됐었어요. 육두품은 신라에서는 그 대하찬 이상의 그 재상관 등으로는 재상급 관직으로는 육두품은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당나라에 눌러 앉아서 그냥 빈곤과 보고 거기서 잘 먹고 잘 살면 됐었어. 근데 신라 말기 때 육두품 지식인들이 최치원 같은 최치원 최승우 이런 그 최치원 최승우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당나라에서 돌아온 이유는요. 당나라가 이 진성 여왕이 그 즉위할 때쯤에는요, 당나라가 황소의 난이 일어나요. 당나라에서 황소의 난이 일어나서 당나라에서 먹고 살기가 좀 그래, 관리로서 나라가 혼란스러워서. 사실 그래서 신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라로 돌아왔고요. 그다음에 신라에 침입한 왜군과 싸우는 고구려군사, 이건 서기 400년 광개토대왕 때 일이에요. 청액이 당한 치욕을 갚자며 북벌을 주장하는 학자, 바로 오늘 제가 가게 될그 남한산성에서 그 청액이 당한 치욕을 갚자, 삼전도 그 굴욕 사건 있잖아요. 지금 삼전도비 그 석촌호수에 있죠. 석촌호수에 그 롯데월드 있죠. 그렇다고 롯데에서 관리하진 않아요. 송파구청에서 관리하지, 그건. 자, 4번 문제 갈게요. 자, 4번 문제는 가에 들어갈 내용과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란 얘기예요. 자, 시간 순으로 정리한 삼국의 경쟁. 자, 고구려 남진 정책을 추진하고 평양으로 도읍을 옮겼어요. 자, 고구려 장수 태왕이 이제 중국의 북조를 통일한 북위하고 이제 친선 관계를 유지를 하게 돼요. 그 원래 고구려는 그 선비족 계통이지만 그 고구려의 고씨가 그 선비족의 왕이 됐던 그 북연의 왕이 됐던 그 북연하고 그 손을 잡고 그러니까 선비족도 그게 굉장히 나라가 갈렸거든요. 후연이 망한 다음에 그랬었는데 그 고구려는 북연하고 손을 잡았어요. 근데 이제 그 북연하고 나뉘었거든요. 후연이 그 다음에 남연은 그 동진한테 망해서 중국 남조로 편입이 되고요. 그리고 그 북연은 나중에 북조로 편입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고구려 장수왕이 결국 북연의 마지막 왕 풍웅을 죽이는데, 그래서 북연하고의 관계는 결국 해피엔딩으로 안 끝나요. 대신에 이제 북위하고 이제 손을 잡게 되고요. 북위랑 손을 잡는데 그 북위의 그 뭐냐 효문제 문제 뭐그 시대 때그 뭐냐 태후가 막그 고구려하고 혼인 동맹을 맺고자 막 사신을 보냈었는데. 문제는 그때 북위 황제가 죽는 바람에 흐지부지 중단이 됐죠. 자, 어쨌든 그러면서 고구려하고 북위하고 친선 관계가 유지가 되면서 고구려는 이제 더 이상 광개토태왕이 후연하고 경쟁했을 때 후연하고 북위하고 국력은 완전 달라요. 북조를 다그 통합을 했던 나라기 때문에 고구려는 더 이상 북조하고는 전쟁, 중국 나라하고는 전쟁을 하지 않기로 해요. 그래서 북조, 북위, 그리고 남조, 송나라 다 이제 수교를 하고요. 그리고 다 수교를 하고 이제 그러면 남쪽 백제를 공격하자. 그러니까 당장은 남진 정책의 첫 번째 목표는 신라보다는 백제였어요. 왜냐면 당시 고구려 그 신라하고 고구려의 그 광개토태왕 때도 수교 관계였고, 신라는요, 고국양왕,
네물마리깐 그 두 왕 때부터 계속 수교 관계였어요. 그래서 광개토태왕이 그 신라와의 그 신용 관계가 어느 정도 되니까 라기보다는 원래 그 고구려의 볼모로 잡혀와 있었던 실성을 신라의 다음 왕으로 지명을 해가지고 간섭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직간접적으로. 물론 그 계획은 이제 실성이 눌지 삼형제를 그 서로 생이별을 시켜놓으려고 했다가 그 암살을 당하죠. 그래서 깨지고 어쨌든 눌지 마리깐 시대 때 그 박재상의 외교로 박재상이 고구려에 가서 그 국내성에 가서 당신은 도읍이 국내성이었으니까 그 복호 왕제를 데려와요. 같이 귀국해요. 그래서 그 볼모가 없이도 수교가 유지가 돼요. 두 나라는 당분간 유지가 되는데 이때 고구려가 신라하고 그 수교 관계를 유지했던 이유는요, 간단해요. 백제하고의 그 전쟁 준비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 신라에는 친선 정책을 취했었어요. 근데 이제 백제 비유왕이 위협을 느끼고 신라 눌지마리깐한테 손을 내밀죠. 우리 이러이러하니까 동맹 맺자. 그래서 신라하고 백제는 낮에 동맹을 맺게 되죠. 낮에 동맹을 맺게 되는데 자 근데 이제 여기 보면 고구려하고 백제 신라와 연합할 한강유역일부를 되찾음, 신라 한강유역을 차지하고 북한산 순수비를 세움. 야, 이 가시기 중간에 이때가 백제한테 가장 그 힘든 시기예요. 그 장수태왕이 3만명의 군사로 한성을 침공을 해가지고 한성을 점령하고 그 개로왕의 목을 아차산성에서 베죠. 아차산성에서 개로왕의 목을 베면서 고국원왕 때부터 이어졌던 그 복수를 확실하게 끝내요. 확실하게 복수를 하게 돼요. 고국원왕의 원수를 말끔히 갚았도다 해가지고 이제 복수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포로도 많이 잡아서 돌아오고 그래서 뭐 돌아왔는데요. 자 그래서 이때는 백제든 신라든 고구려한테 영토를 뺏기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영토를 계속 뺏기다 보니까요 그 이제 백제하고 신라가 코너에 물린지는 고양이를 물어요. 그래서 그 장수왕 말년 때는요 그래도 백제하고 신라가 고구려의 남하를 어느 정도 저지는 해요. 어느 정도까지 저지하냐면 그 백제 지원병 덕분에 이제 그러니까 백제 동성왕하고요 그 신라 소지마리깐 때요 그 혼인 동맹을 맺어요. 그러니까 사실 정확히 말하면 뭐 양국 다 왕자랑 공주가 결혼한 건 아니고 그 백제 동성왕이 왕비를 추가로 드려요. 백제 동성왕이 왕비를 추가로 맞아들이는데 그 이제 추가로 맞아들이는 그 왕비가 신라 이찬의 딸이었어요. 신라 이찬의 딸이에요. 재상의 딸이야. 그래가지고 그렇게 혼인 동맹을 맺고 뭐냐 고구려의 남하를 저지를 하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한성을 함락하고 한강유역을 완전히 차지하는 거. 그 광개토태왕 때까지는 한강 2부까지는 다 차지해요. 좀 얘기가 길어졌지만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5번 고려 사람들은 딸을 낳으면 바로 숨기고 드러나가 근심하여 이웃이라도 그 딸을 보지 못하게 한다고 한다. 원에서 사신이 오면 놀라서 얼굴빛이 달라지며 뭐 때문에 왔을까? 궁녀로 데려가는 것이 아닐까? 하고 두려워한다. 군인과 관리는 집집마다 수색하다가 혹시라도 딸을 숨긴 사람 찾으면 이웃과 친족까지 잡아다가 괴롭히고 딸이 나타난 뒤에야 그만둔다.
자, 향약은 조선시대고요. 골품제에 따른 신분차별은 신라. 권문세족이 불법적으로 농장 확대한 게 이 시기예요. 5번 정답 3번이에요. 담배와 인삼 등의 상품 작물이 재배되고 동학교도들이 교조 신원운동을 전개했다? 이거는 다 그 뒷시대의 이야기고요. 자, 그리하야 정답은 3번. 근데 이것 때문에요, 그 고려 말기에는요, 그 결혼을 일찍 시키는 풍습이 생겨나요. 결혼을 일찍 시키는 풍습이 생겨나서 좀 그 되게 이때부터 조혼 문화가 발달을 해요. 공녀로 팔려가는 거를, 공녀로 끌려가는 걸 막기 위해서. 아, 물론 이제 그 몽골로의 공녀로 끌려가서 출세한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유명한 기황후. 기황후. 황후까지 되죠. 정확히 누구 황제의 황후였던 것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원 제국의 마지막 황제가 순제거든요. 순제인데 라마교에 빠졌다가 나라가 망하죠. 자, 6번 문제 갈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자, 특정 왕조의 문화유산. 건국 1100주년을 맞이하여 이 왕조 시기에 만들어진 문화유산의 가치를 재조명하고자 한다. 상감청자 상감기법, 직지심체유절, 금속활자 인쇄본. 현존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 인쇄본이라고 했어요. 자, 세계 최초 금속활자 그 고려시대에 대장경판 만들어졌죠. 그래서 건국 1100주년. 자, 우리나라 역사에서 건국한지 1100년이 넘은 나라요, 고려밖에 없어요. 그 918년에 세워졌던가요? 918년? 발음 잘하셔야 돼요. 그 918년이었나? 어쨌든 자, 그리한데 이제 그거예요. 그거 했었는데, 네. 자, 이때 가장 적절한 거. 자, 농사직설. 조선 세종시대고요. 무령왕릉, 백제, 그리고 석굴암, 통일신라. 그리고 인왕, 제색도, 진경, 산수화. 산수화 조선시대의 그 그림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7번. 가에 대한, 가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정변을 일으킨 후 단정을 몰아내고 왕에 올랐다. 세조죠. 집현전과 경연제도를 폐지했다. 이 사육신 사건 때문에 폐지했거든요, 집현전을. 그래서 정방 설치로 인사권을 장악한 건 고려 최후고요. 쌍성 총관부 공격, 고려 공민왕, 노비안건법, 고려 광종, 그리고 초계 문신제, 인재 재교육. 이거는 저도 잘 기억이 안 나고요. 5번 육조 직계제. 의정부 권한을 약화시킨 군주는 태종하고 세조예요. 태종 때는 육조 직계제를 잠깐 실시를 했었어요. 물론 이제 세종이 즉위하고 나서 세종이 맨날 그 집현전을 왔다 갔다. 집현전에서 시간을 너무 오래 보내요. 그래서 세종은 아예 의정부 서사들을 부활을 시켜라. 그 정치를 누군가한테 맡기더라도 학문 연구는 평생 해야 된다. 그래서 세종은 사실 정치에 그렇게 크게 관여를 안 하는 군주였어요. 자, 8번.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주제. 자, 신춘년과 이민년 이래로 조정에서는 노론, 소론. 자, 남인의 사이가 날이 갈수록 나빠져서 서로를 역적이라고 모함을 해요. 영향이 지방에까지 미치게 돼서 온 나라가 그
싸움터처럼 됐어요. 당색이 다르면 서로 결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용납하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죠. 자, 그렇구요. 자, 그래서 노론 선언 남인 서로 환국이 일어나요. 당색이 다르면 서로 결혼도 안 해. 붕당 정치의 변질. 정답 3번이에요. 9번 갈게요. 한국사 묻고 답하기. 조선 후기 최고 정책 결정 기구는 비변사였죠. 원래는 그한 조선 전기 여진과 외구의 침입에 대비해서 임시로 설치했던 기구였는데, 여기에는 의정부의 삼정승과 주요 관서의 고위 관료들이 통합으로 참여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임진왜란이 일어나면서 이때부터 비변사가 갑자기 권한이 강화가 돼요. 그리고 결국 이 비변사는 그 고종 시대 때까지 가서 흥선대원군에 의하여 폐지가 돼요.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고요. 자, 10번. 가에 들어갈 내용을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자, 한국사 인물 카드예요. 1762년에 태어나서 1836년에 죽었어요. 공동 농장제인 여전론을 주장했고요. 거중기를 만들었어요. 자, 거중기 만들었으면 나왔어요. 다산 정약용. 자, 여기서 그냥 동의보감 저술은 그 구함 허준이고요. 갑신정변을 주도한 거는 김옥균, 시무 28조를 제시한 거는 최정록, 그리고 대동여 지도를 제작한 거는 고산자 김정호예요. 그리고 그 목민심서 집필 정답 4번이에요. 자, 11번 갈게요. 가 인물이 추천한 정책. 국왕의 부친인 가가 나란 일을 맡았던 기간. 전국에 있는 서원을 철폐하라. 그리고 병인연애. 천주교도 가톨릭 신자 수천여 명을 죽이고 척양을 주장하며 바닷가 곳곳에 포대를 구축했다. 흥선대원군 이화응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노급폐지. 노급폐지는 네, 신라 신문왕이고요. 그리고 그 장용영 창설은 조선 정조, 교정도감 설치는 고려 최충헌, 그리고 강동 6조 획득, 서희가 말빨로. 그래서 정답 3번. 경복궁 중건. 그 경복궁 신축 기금을 걷는다는 이유로 그 베르네 주교하고 다블리 주교, 네, 베르네 주교를 먼저 체포를 했었죠. 자, 12번 갈게요. 개혁안의 내용. 군국기무처에서 과거제도 폐지를 결정했대요. 과부의 재가를 허용했대요. 갑오개혁이죠. 자, 갑오개혁의 내용으로 온 거. 균역법. 영조시대이고요. 별무반. 별무반은 고려 숙종, 예종, 그리고 신분제 폐지. 이거 갑오개혁이에요. 전분육등법, 무슨 육등법, 무슨 구등법. 이거는 조선 전기고요. 전민변정도감. 고려 공민왕 시대 때예요. 그래서 정답, 12번 정답도 3번이에요. 13번 가자. 밑줄친 단체 정우의 선언을 계기로 1927년 결성. 기회주의 일체 부인.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의 진상 규명 조사단 파견. 그 광주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이죠. 그 11월 3일. 그리고 진상 보고를 위한 대규모 민중 대회. 하지만 지도부 대거 검거. 신간에는요,
정답은 5번. 비타협정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가 협동하여 창립을 했다가 해체가 돼요. 순종 인산일의 대규모 만세 시위를 계획했다는 건요, 이거는 연도상 맞지가 않아요. 60 만세 운동은 1926년에 일어났어요. 14번. 다음 가상편지에 나타난 시기에 볼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전쟁이 확대되면서 경성에 살고 있는 우리 생활은 더욱 각박해졌어. 자, 우리 역사가 전쟁을 겪은 시기가 좀 많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전투 병력이 전쟁에 참여한 거는 베트남 전쟁이에요. 베트남 전쟁이고, 생활은 더욱 각박해졌다. 학교에 가면 한국 신민 서사를 암송하고 군가에 발을 맞춰 교실에 들어가야 된다. 막 멸공의 횃불. 아, 멸공의 횃불은 대한민국 국가죠. 그리고 쌀에 이어서 고무신 배급제. 쌀은 식구수에 따라 배급을 받지만 항상 부족하다. 고무신은 애국반을 통해서 나온다. 인원수만큼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받을 순서를 정한다. 자, 그래서 이때 볼수 있는 모습, 징용 또는 징병이 되고요. 그래서 정답 1번이요. 자, 경인선 철도 개통식은 대한제국 시대고요. 5.10 총선거는 1948년. 별기군 편입 1880년대 이모군란이에요. 그리고 국채보상운동의 모금활동에 참여하는 교사, 1900년대 대한제국 시대예요. 자, 15번. 밑줄 친 이곳에서 있었던 사실. 자, 탐나라고 불렸던 이곳의 유구한 역사를 소개하기 위한 교양 강좌를 한다. 탐나는 도다. 탐나도. 그래서 고산리 유적, 삼별초, 그리고 항목 유적, 탐라 총관부, 그리고 하멧, 박물관 시청각실. 자, 이 제주도에서 있었던 역사를, 그러니까 이 제주에서 있었던 그 사건. 자, 7주 이후 대한민국 역사까지 조사하는 선택지 2번에 있는 제주 4.3 사건도 조사할 거예요. 정답 2번이에요. 제주 4.3 사건은 분명 우리 역사의 비극이에요. 이 제주 4.3 사건으로 인해서 원래 그 대한민국에서 그 북한 의석 100석 남겨두고 남한 의석 200석만 선거를 치르려고 했는데, 제주 4.3 사건으로 인해서 의원이 199석이 선출이 됐어요. 한 석을 선출을 못했어요. 제주에 있는 선거구만 선거를 못 치렀어요. 제주 4.3 사건 때문에. 자, 16번 갈게요. 자, 을사늑약 체결 이후 이제 신민회가 만들어지죠. 내주친 신민회. 너무 스포를 해버렸네. 그리고 남만주 삼원부의 신한민촌을 아예 건설을 하고 무장 독립전쟁을 아예 준비를 시작을 해요. 어쩌면 신흥 강습 속 여기는 바로 신흥 무관학교가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신흥 무관학교가 폐교되던 날, 무관학교의 생도들은 모두 독립군으로 입대해요. 자, 신민회. 정답은 5번이에요. 대성학교와 오산학교. 이거는 도산 안창호 선생이 설립을 한 학교고요. 여기에 선택지에는 다안 알려져 있는데요.
백범 김구가 이 시민회 활동을 할때 양산학교를 만든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시민회 사건으로 그 잡히고 나서는요, 양산학교가 강제 폐교가 돼요. 오산학교는 그 이승훈, 남강 이승훈이에요. 이승훈 베드로 아니에요. 그 이승훈 베드로는 가톨릭 쪽 인물이고 남강 이승훈은 개신교 쪽 인물이에요. 그리고 이제 대성학교가 이제 도산. 근데 둘다 약간 개신교 계통의 학교기는 맞아요. 왜냐면 도산 안창호도 개신교 신자예요. 그 일단은 그 결혼식부터가 교회에서 했어요. 주례가 그 밀러 목사인가 그랬을 거예요. 자, 17번. 자, 가에 들어갈 내용. 조선 총독부의 경제 정책. 자, 문헌조사와 인터넷 검색. 요즘은 인터넷 검색 많이 해요? 요즘은 그막 이제 오히려 포털 백과사전은 너무 막그 정보가 좀 많이 협소하고, 요즘은 이제 그 위키러들이 입력하는 그 위키 형태의 그 백과사전들이, 거기는 거의 그 많은 유저들이 추가로 좀 뭔가 정보가 발견될 시에 실시간으로 등록하고 오류가 발견될 시 즉시 수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 위키 형식의 그런 오픈 백과사전 많이 검색하죠. 자, 그렇구요. 토지조사서, 농촌진흥운동. 자, 그리고 정전지급, 과점법 제정, 당백전 발행, 대동법 추진. 이거 다 옛날 역사고요. 산미증식계획, 이거 일제가 세운 거예요. 그나마 한국사 영역이요, 제가 수능 봤을 때에 비해서 많이 쉬워졌어요. 왜냐면 우리 때는요, 서울대 문과생들은 한국사가 필수였거든. 서울대 문과생들이 한국사가 필수였기 때문에 그 서울대생들 그 변별력을 위해서 한국사가 많이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이과생들이 보다 보니까 한국사가 개 쉬워졌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제가 여기서 그 설명을 하면서 제가 얘기를 해서 그렇지, 진짜 저 수능 한국사 영역 하면요, 그 수능 한국사 영역 저 그냥 설명 없이 풀죠? 그러면 저 타임어택 해요. 타임어택 할수 있어요. 그 수능 한국사 스피드런. 자, 18번. 가에 들어갈 내용. 한인의 국단. 이봉창이 일왕 암살 시도했고, 윤봉길이 수통폭탄을 날렸죠. 그 김치가 들어가 있던 도시락 폭탄은 수통폭탄을 날린 다음에 자신의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쓰려고 했는데 그건 실패했어요. 원래 그 폭탄 의거를 하는 그 의사들은요, 폭탄을 두 개를 받아요. 하나는 타겟을 향해 던지고, 나머지 하나는 자기 그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자폭을 해요. 네, 디테일에 강해요. 근데 이봉창도 윤봉길도 자폭은 실패해요. 자폭은 실패하고 결국은 이제 일본에 있던 형무소에서 송국해요. 이봉창은 일단은 애초에 일본에서 의거를 했으니까 일본에서 죽고요. 그 윤봉길 의사 같은 경우는요, 그 일본이 그 1932년에 상해사변을 일으키잖아요. 그리고 그때 그 일본 천황의 그 생일 파티를 상해 그 훈코공원 거기서 해요. 거기 가서 폭탄을 던졌고요. 그리고 그 여파로 인해서 그 일본 경찰들이 막그 일본 경찰들이 막그 상해 시내에 막쫙 걸렸는데, 하필이면 그날 도산 안창호는 그 누군가를 만나서 돈을 줘야 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체포가 돼요. 안창호는 그때 체포된 이후로 상해 임시정부로 복귀를 못하고 이제 한반도에 있는 수용소로 돌아와서 한반도에서 그 수용소 생활을 해요. 서대문형무소에서 주로 생활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임시정부나 흥사단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평양에서 순국해요. 지병으로 순국해요. 고문 후유증으로. 자, 그래서 가에 들어갈 내용. 4번. 어떻게 보면 그 한인애국당 의거에 의해서 이제 일본이 그 상해에 있는 그 상해를 막 이제 점거를 하고 막 탄압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중국 국민당도 원래 난징, 남경에 있었는데 그래서 이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때부터 국민당 지원을 받아요. 근데 이제 처음에 난징으로 갔다가 그 1937년에 일본이 중국 본토에서 전쟁을 일으키죠. 난징 대학살을 시작으로. 이때부터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중국 국민당 정부를 계속 따라다녀서 충칭까지 가요. 그렇고요. 19번. 5.18 민주화운동 이야기죠.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 때 원래 서울에서 시위에 참여하려고 했다가 그 전날에 잡혔던 인물 중에는 현 대한민국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이 있어요. 당시 경희대학교 그 학생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 그렇고요. 우리는 보았다. 사람이 끌려가 죽어가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 그러나 신문에는 단한 줄도 싣지 못했다. 이에 우리는 부끄러워 붓을 놓는다. 집단 자식죠. 근데 이때 그 외국인 기사가 그 외국인 기사가 그 뭐냐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서 이 뉴스를 보도했던 일이 있었죠. 그 이야기를 재구성한 게 영화 택시 운전사였죠. 그래서 19번 정답 2번이에요. 시민군을 조직하고 그 현재 그 뭐냐 광주에 옛날 그 전남도청터 있죠. 지금 그 무슨 뭐 관련 뭐 회관으로 바뀌었는데 그 아마 뭐 무슨 뭐 문화센터인가 뭘로 바뀌었어요. 지금 그 건물은요. 그래서 그옛 도청 옛 전라남도청 앞 광장을 가면요. 그 매일 17시 18분이 되면요. 임의위안 행진곡이 오르골로 흘러나와요. 임의위안 행진곡. 매일 17시 18분에. 그리고 기아 타이거즈 같은 경우는요. 이제 광주가 연고잖아요. 광주를 연고하는 기아 타이거즈는요. 5월 18일 야구 경기에서는 앰프 응원을 하지 않아요. 그날 제가 우연히 기아 경기를 봤는데 그날 앰프 응원이 없더라고요. 5월 18일에는 무조건 안 해요. 그 타이거즈는 5월 18일에는 앰프 응원을 하지 않아요. 자, 20번 문제. 남북 공동성명 여러 번 있죠? 7.4 남북 공동성명, 6.15 남북 공동성명,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에 있었던 남북 공동성명은 솔직히 날짜가 기억이 안 나고, 그 다음에 4월 27일 판문점 선언까지. 이거는 유신시대 때 있었던 성명이에요. 그래서 남북이 처음으로 통일 원칙에는 합의했지만, 이 원칙을 토대로 자기들의 그런 그 정권을 굳히는 데 써먹었죠. 정답 1번이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했고요. 자, 여기까지 했고 저는 잠깐 숨좀 고르고 이제 동아시아사는 설명보다는
그냥 우리 한번 연구하는 쪽으로 한번 가볼 거예요. 자, 잠깐만 숨 좀 고를게요.